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계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계는 변화되지 않지는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른바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제천문화재단이 출범 2주년을 맞아 네트워크 정책 포럼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시의 자랑인 청풍호를 배경으로 영화와 페스티벌을 동시에 즐기는 영화제는 제천이란 중소도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키며 대표적 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영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바람직한 공조를 이루었던 영화제는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전환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전면 온라인 영화제로 대체되며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좀 펼쳤습니다. 각종 프로젝트, 문화다방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구상을 해서 제천문화재단이 출범 2주년을 맞아 전환의 시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분야 매출액 피해는 5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방향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국제 전국적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특히 충북의 경우 지난해 관련 예산은 불과 445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지역의 자원이 어떻게 다시 발굴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문화 활동 꽃피우도록 할 건가에 대한 또한 문화자치, 문화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과제와 전환의 시대에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